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울타리에 배관을 사서 그 용어리 울타리를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용어리 울타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 배관 파이프를 사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고리를 좀 남겨두고 이렇게 그라인더로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용어리를 심었습니다. 이렇게 저 심었습니다. 이게 나중에 자라서 이런 것들이 쭉쭉 이렇게 늘어지면 아마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에는 백도를 사놨는데 백도를 쌓아서 그 구멍에다가 요즘 큐백돌이라든가 그 구멍 한개 크게 나가 있는 거 그걸 사다가 놓고 심어 보려고 지금 사놨거든요. 지금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이게 나중에 용어리 어우러지면 아마 예쁠 것 같은데 지금은 별 그렇게 뭐 예쁘진 않지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장마에 용어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엊그제 여기에 길고양이 밥을 놔뒀더니 까치들이 와서 그거 파먹는다고 이렇게 여기 앉았다가 또 먹었다가 앉았다 이러다가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. 어쨌든 나중에 이게 예쁘게 되면 또 영상 올려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